이 좀. 내가 이제 그려라. 그림판으로 그려라. 내가 그래서 한 25등 하던데. 메이크업 하고 싶은 거의 없죠?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. 이거는 공룡 교과, 교과 공룡 나누면서 이만하게 그려왔어요. 수행 교과 5점짜리인데. 선생님, 어우, 잘 그렸네. 여기 단어 하나가 숨어있는데. 아니? 맞춰보세요. 힌트, 공룡, 공룡. 뭐와? 여기다 E, X, T, I, N, C, T, I, O, N, Extinction. 멸종이라는 거죠. M, 디자인이나 심리. 비싸게, 죄다. 지금 이 학습지 속에 이 학습지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이거 쓰면서 잔잔한 공감에 지네들도 그렇게 생겨. 얼굴도 뭐 좌우 대칭이냐면 거기다 얼굴 이렇게 상도 받고 젠장 거기다가 감동이 이런 학습지 내가 검색하면 에드리시 이건 호주 시드니 오펜하우스죠. 또 5점짜리인데 미쳐 애들 미치게 우리가 미치지만 이런 아이들 끄집어내서 이 3만 원. 3만 원이 열고, 어떤 열고서 이런 숙제는 디스피어, 사라지다를 끼어내리라고. 오른쪽에는 능력 있는 거. 애들이 학습지 쓰면서 그때 어떤 새끼가 있었기 했습니다. 우셔부셔. 그리고 한참 다 지나가도, 야, 나 꼈어. 뭐가? 지점수가 아니야. 총점이야, 총점. 이로 나갈 수 없이 서울에서 희경공고가 가장 내신이 낮은 편. 그 학교도 그 학교 아이들도 UCC 활용 숙제를 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파워포인트 거침없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없다.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저는 주변에 누가 이제도 공부 못하는 애는 없다. 무슨 공부냐지. 나는 공부 잘했겠냐. 태환이가 공부 잘했겠냐고. 태환이 보면 왜 공부 못했는지 안 하냐고. 우리 자체가 생각을 그래야 해. 아주 스마트하네. 소리가 안 나. 저기 뭐 소리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? 불러주십니다. 제가 말씀드린 그 말, 야 오늘은 공부 좀 하지 않았냐 하는 그 아이가 얘하고 얘입니다.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.